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번 시간에도 3시리즈를 그렇습니다. 만나볼 텐데 이 오늘 만나볼 3시리즈는 옥타브 리버브라는 모델입니다. 1980년대 초 브라이언 에노는 쉬머라는 이펙터를 발명했습니다. 앰비언트 리버브와 옥타브 효과를 리버브 잔향의 감쇄 속에 혼합해 효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U2의 Unforgettable Fire 앨범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3시리즈 옥타브 리버브는 기타 사운드의 공간감을 더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해 재현하였다라고 하네요. 토그를 사용해 높은 옥타브나 낮은 옥타브 사운드를 레이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멀티 형태의 공간계 이펙트에 보면 이 한 옥타브 위 아니면 한 옥타브 아래 이 설정을 할 때 약간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그냥 토글 하나로 대신에 둘 다 레이어 할 수는 없지만 높은 음을 쌓든지 낮은 음을 쌓든지 쌓아서 이 유니크한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페달입니다. 역시나 3시리즈와 동일한 노브색의 토글 하나 를 달고 있고 이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버브, 리버브의 양을 조절합니다. 옥타브, 리버브 효과의 옥타브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디케이, 리버브 잔향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업다운 토글, 리버브에 적용될 옥타브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업은 높은 옥타브 레이어, 다운은 낮은 옥타브 레이어입니다.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다운 포지션. 들리죠?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이 리버브 양이랑 옥타브 양을 좀 높였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 한번. 네. 저는 처음에 노브가 다 12시에 있었을 때는 이 친구는 약간 맛만 보여주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노브가 확 돌리는 순간 이 상태에서 DK까지 좀 많이 줘볼게요. 네.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노브는 12시로 돌리고요. 높은 옥타브로 네. 한번. 자, 이 상태고 역시나 이번에도 얘는 진짜로 뭐 요즘에 이제 뭐 다 달려서 나오는 기능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페달로 두 개의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재미를 볼 수 있겠죠. 저는 궁금해지는 게 옥타브를 완전히 끄면 일반적인 리버브처럼 될지 세 개의 효과.
하나 더 궁금해지는 거는 리버브를 완전히 끄고 옥타브만 올렸을 때는 아, 안 되네요. 살짝만 잔향. 그렇게까지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왜 하나의 이펙터를 몇 가지를 해먹으라고 하냐가 이렇게 저한테 일침을 날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요즘에 나오는 이 다양한 종류의 쉬머 리버브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굉장히 웅장하고 진짜로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이 환상 속에 이 연주자를 초대를 하고는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이 우주는 우주인데 좀 개인적인 우주예요. 자신만의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뭐 이렇게 사운드 바운더리라든지 이게 폭이 좁냐라는 얘기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런 게 아니라 연주자에게 진짜로 딱 쉬머의 이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제시를 해준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길로 새지 말고 쉬머의 매력을 이 옥타브 리버브의 매력을 좀 느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정답을 딱 제시해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쪽으로 한번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로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페달이 아닐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국산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진짜 이렇게 했다. 군더더기가 1도 없습니다. 아 진짜 잘 가잖아요. 또 지금 말하고 맞습니다. 있는 동안도 이거는 3 시리즈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이펙터들을 아 얘는 진짜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그 반열에 오를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얘는 좋네요. 은총 씨 먼저 3 시리즈 옥타브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리버브가 아직도 없다면 3으로 가자. 요거 괜찮네요. 이거는 그냥 리버브로도 활용도 가능하고 사운드 세팅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 그 가성비가 좋다니 뭐 혹은 뭐 세팅이 자유롭다라는 말이 사실 요즘 나오는 멀티 리버브에 비해서는 이 표현 자체가 웃기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타겟팅은 초보자분들 이펙터를 아직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개념 자체가 개념 자체가 아직은 덜 잡히신 분들은 노브를 세 개만 돌려가서도 이런 양질의 사운드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3 시리즈 모르겠으면 3 시리즈로 한번 쭉 가보셔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펙터를 공부를 해야 좋은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일단은 저희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현피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좋은 기타 톤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앰프랑 아날로그 페달부터 좀 만져보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레벨을 올리니까 소리가 올라오고 게인을 올렸더니 드라이브 질감이 걸리고 이런 것처럼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고 생소하더라도 돌려보면서 소리의 질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귀로 인식을 맞아요.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멀티든 네, VST든 그죠? 미터 값을 보면서 되는데 맞아요. 그 소리에 대한 개념이 귀로 트여 있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뭐 어떤 수치를 보고 따라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와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3 시리즈는 정말 최적화됐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그냥 요즘에 진짜 학원 다니는 듯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 리버브의 모범 답안.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은 모범 답안 같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부터 이 앰비언트 사운드 끝까지 가신 분들까지도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3시리즈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JHS 특성상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이펙터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